정PD 열린 공감 TV. 줄리를 공론화해야 합니다. 민주당과 기성 언론이 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해 주셔야 합니다. 줄리는 더 이상 한 개인의 사생활이 아닙니다. 여성을 무기로, 여성의 성을 무기로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권력과 결탁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영부인의 자리를 탐낸 현재 진행형인 공적 사안입니다. 옐로우 저널리즘도 한 개인의 사생활도 아닙니다. 해시태그 운동에 함께해 주세요. 시민이 합시다. 줄리는 누구입니까? 줄리는 누구입니까? 정PD, 열린공감TV. 줄리를 공론화해야 합니다. 해시태그에 함께, 해시태그 운동에 함께해 주세요. 시민이 합시다. 줄리는 누구입니까?